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는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북면에 있는 아주 오래된 시골 마을 민집입니다. 여기 집을 보니까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최소한 제가 봐서는 60년, 70년 이상 된집 같은데, 여기 장독대도 보면은 장독에 항아리 또다 훔쳐가고 텅 비어 있고, 대문도 지금 다 떨어져서 고물 장수가 쭉간것 같습니다. 여기 산세는 괜찮습니다. 여기 바닷가하고 한 4, 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, 내륙 쪽이죠. 바다는 여기서 보이지는 않고, 이 집에 와보니까, 야, 이 옛날 물건들이 또 많이 보입니다. 이 마을 앞에는 저수지가 이렇게 있는데, 산책로도 있고, 옛날에 여기 낚시도 많이 사람들이 오고 했는데 지금은 낚시하는 사람은 안 보이네요. 집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. 흙벽으로 해가지고 문살도 옛날 문살, 나무 이렇게 지은 집인데 바닥에 지금 대청마루 쪽에는 그 장판을 깔아놨고 옆에도 보시면 나무로 해서 이제 벽을 만들어놨고 지금 안방문이 잠겨져 있는데. 노쇠 숟가락이죠.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, 노쇠 숟가락을 꽂아가지고 문을 걸어놨습니다. 여기 황토 흙처럼 보이는데, 자세히 보니까, 옛날에 저 보니까, 한참 유행했던 그 황토 시멘트 일부 이제 무너진 데 발려져 있고, 여기는 부엌입니다. 부엌 찬장인데, 찬장 통해서 보니까 뒤쪽에 그 흙담이 무너져 있습니다. 옛날에 그 대나무로 저렇게 엮어가지고 그 흙을 붙여가지고 저렇게 벽을 만들었죠. 그리고 여기 그 작은 방 쪽에 아궁인데 여기는 보니까 가마솥도 그대로 남아있고 물조리개도 그대로 있고 여기 이제 아궁이 옆에 있는 작은 문이죠. 지금 뭐 한지가 거의 다 이제 너무 오래돼서 뜯겨져 나갔는데 신기한 게, 이 할아버지가 사신 것 같은데, 집에 나무를 엄청 해놨습니다. 이 창고에도 보면, 지금 장작하고 뗄감이 가득 차 있거든요. 이렇게 나무를, 뗄감을 많이 준비해놓고, 갑자기 아프셔서 돌아가셨는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. 집 뒤쪽에는 대나무 밭이 있고, 집 뒤쪽 보니까 전부 이제 돌담으로 했고, 큰 바위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. 집 뒤쪽에 굴뚝 쪽으로 쭉 들어가 보니까 이제 집 뒤쪽 흙벽이죠. 흙벽인데 야 이렇게 오래된 집인데 흙벽이 안 무너지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위에 슬레이트로 해가지고 비가 안 맞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흙벽이 집 지은 상태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 보니까 흙간에도 지금 나무가 꽤 있습니다. 나무를 엄청 많이 해 놓으셨어요. 이 집은 보니까 보일러 자체가 아예 없고 전부 뗄감으로 아궁이 불때 가지고 난방을 한것 같습니다. 여기는 돼지우리 같은데 돼지우리도 지금 보면은 장작이 가득 차 있습니다. 할아버지가 사신 것 같은데 장화도 그대로 있고 옛날 흙벽으로 지은 그 돼지우리죠. 돼지 마구간인데 창고에도 이렇게 나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. 갑자기 어딜 먼 길을 가신 건지 집은 멀쩡하니 이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지금 집은 텅텅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. 여기 저수지 위쪽에는 마을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한 20가구 정도 사는 마을인데 요 저수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최근에 이제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나온 저 시골 빈집 가격도 보니까 평당 뭐 130, 140막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보니까 이제 대청마루 기둥이 썩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철제 비임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집 할아버지 아드님 되시는 분이 했겠죠. 이렇게 집 기둥을 받쳐놨습니다. 그래서 이 집을 계속 보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집이고,
크게 무너지거나 손상된 거는 없고, 아까 부엌에 그 흙벽이 조금 무너진 거 외에는 지금 집 상태는 아주 말짱합니다. 정말 제가 오래전에 한 초등학생 때 이때 봤던 그런 집들이죠. 이런 집 요새 시골 가도 이렇게 보존 잘 된 집은 좀 구경하기가 힘든데, 이 집은 크게 뭐 부서지거나 손상된 거 없이 잘 보존되고, 지금 찬장인데 찬장 안에 보니까 옛날 그릇들하고 병, 뭐 양념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나무가 보시면 시커먼 게 이제 오래된 게 티가 나죠. 부엌 옆에서 이제 걸음에도 좀 거슬렸고, 옛날에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 하면은 이쪽으로 내어주고 했습니다. 여기는 작은 방인데 지금 불안관 TV 그대로 있고, 화장기도 그대로 있습니다. 선풍기도 있고, 벽지도 그 잘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가 먼 길 떠나신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한 5년, 6년 전이 아닌가 그 정도 예상하고, 지금 보면은 빨랫줄에 수건도 걸려 있고, 일하시면서 입는 작업복 잠바 그대로 지금 걸려 있고, 여기 보면 벽지도 깨끗하게 이렇게 붙어 있고, 백열등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야, 요새 시골에도 백열등 안 쓰죠. 형광등이나 LED로 다 바뀌었는데, 지금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방 그대로를 지금 보존해 놓은 것 같습니다. 약병도 보이고, 이 방을 보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여기 이제 부엌 옆에 보면은 돌담으로 이렇게 마을 옆길에 담을 쌓아놨는데, 지금 담쟁이가 이제 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돌담을 감싸고 있습니다. 예전 시골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이거는 보니까 옛날 쌀통인데, 한 두 말 정도 들어가는 큰 말통이 하나 있는데 옆에 깨져가지고 지금 테이프로 막 발라놨죠. 야, 이 물건도 엄청 오래된 건데 여기서 또 보게 되네요. 저기 처마 밑에 보면은 제비집을 지어놨습니다. 제비가 이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인데도 여기 제비집을 지어놓고 새끼를 막 친 것 같더라고요. 제비는 보면은 이런 시골 옛날 처마 이런 데 비 안 맞게 알을 놓고 품어가지고 새끼를 까고, 요즘은 제비 보기가 좀 힘듭니다. 이 집을 쭉 둘러보니까 방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 할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저렇게 많은 나무를 해 놓으시고 어디 먼 길을 떠나셔서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바닷가 근처에 시골 빈집 오늘 리뷰를 해봤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만나서 또 인사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